뭐가? 뭔가 이렇게 이렇게 크로스돼 클 있다고? 수도 있어. 너무 길어서 그런 것 같아. 아, 다들 앞머리가 너무 길어. 맞아, 잘라야지 이제. 아, 모자 쓰면 너무 눌리니까 이게 더 길어져 갖고 맞아. 이렇게 할 수가 없네. 벗고 할까? 벗고 해도 긴데. 나도 안 까면 이 정도야. 그러니까 너무 길어. 이거 아, 우리 헤어커트가 언제지? 아. 네. 앞머리 안 자른다고 들어서. 네, 다들 인사를 해주네요. 안녕, 아,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좋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지금 차라리 그냥 이렇게 할까? 약간 아파 보이긴 하는데 약간 뭔가 래퍼 같기도 하고. 그래도 얼굴 보이는 게 좋으니까. 맞아요. 뭐눈다 가리는 것보다 이게 나으니까.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좀더 긴, 깊은 비니 쓰고 올 걸. 아, 작은 거 가지고. 귀엽네. 금방 팔것 같이 생겼다. 잠깐 이렇게 하다가 앞머리 내릴게요. 저도 이렇게 하다가 앞머리 내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껌딱지즈 브이앱 돌아왔습니다. 뚝딱뚝딱 공작 시간대. 껌딱지즈 안한지 진짜 오래됐다. 한 시간이래. 1년 되지 않았어요? 그냥 거의 그그 정도 뭐지? 된것 같은데. 우쿠즈랑 뭐 게임의 정석 그런 거다좀 뭔가 컨텐츠가 오래된 것 같긴 해요. 게임의 정석이 진짜 맞아. 안한지좀된것 맞아, 맞아. 여러분, 여기 봐보세요. 같은데. 얘 또, 하지 마세요. 얘 또, 아, 또멋 부린다고, 여러분들한테 또 멋 부리겠다, 이렇게 귀찌 달고 왔어요, 여러분. 또, 이렇게 알아봐주고, 또 칭찬 한번 아, 해주세요. 그럼요. 귀찌 잘 어울린다면 한마디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라이브. 딱 쓰시. 뭐지? 왜? 모자에 뭐가 붙어있어? 여깄다. 어떻게 봤대? 아, 여기 있네. 염색했냐고요? 안 했는데요. 염색 근데 조만간 할걸요? 저희 다. 맞지? 저희는 이제 염색 언제 하는지 날짜를 들었는데. 네. 들켜도 모른 척 해주셔. 근데 어차피 들키면 네. 그때부터 이제 뭔가 막 셀카나 뭐 이런 거에서 머리 다 가리면서 올릴 거니까 네. 네, 맞아요. 네, 그냥 했나 아마 보다 하세요. 눈치채실 거예요. 어느 네. 순간부터 다 같이 막 모자 쓰고 있고, 맞아요. 뭐, 하고 있을 거예요. 보면, 아, 얘네 염색했구나라고 하고, 모른 척 해주시면 여러분 짜잔. 제가 또 그냥 할 수는 없으니까 파채를 가져왔습니다. 그럼요. 제가 해외 나갈 때마다 화채랑 요거트 아이스크림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진짜로. 근데 나 돌아오고 처음 먹는 화채예요. 엊그저께 새벽에 먹었어. 너 혼자? 응. 그래? 응. 그때 나 숙소 없었어? 그때 콘서트 갔었나 내가? 아, 그럼 그땐가 보다. 어제였나 보다. 그치? 아, 콘서트 어땠어요? 콘서트 미쳤어. 아우. 그러니까 저는 약간 뭔가 저희가 사실 이제 규모가 막썩큰 편은 아니었잖아요, 이번에 했을 때 콘서트가. 그래서 뭔가 관객석의 거리도 그렇고 뭔가 시야도 그렇고 약간 좀 좁으면 좁은 대로 이제 가수와 관객이 좀더 이렇게 거리가 가까워질 수 있고 뭔가 더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거니까 뭐 좁은 것도 나쁘지 않지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이유 선배님 콘서트를 본 순간부터 무조건 이제 아 빨리 넓은 데 가서 하고 싶다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넓으니까 연출할 수 있는 게 너무 많고 너무 멋있는 연출도 많고, 일단 그냥 그 공연장, 큰 공연장 자체만으로도 너무 이렇게 위압감이 있으니까. 아, 근데 규모 궁금하긴 하다. 규모 진짜 컸어. 진짜 궁금하다. 진짜 아이유 선배님 진짜 점처럼 보였거든요. 너무 작게 보였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었어요. 좀 그래서 빨리 우리가 큰 공연장에서 좀 다양하고 멋있는 연출 하면서 하면 좋겠다. 또 좋아하는 노래도 나왔다면서요? 내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가 있는데 그걸 되게 좀 되게 딱 좋은 타이밍에 딱 해주셔갖고 딱 막바지에.
약간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같이 너무 좋았어. 진짜 앵콜 3시간 막 하고 그래. 아, 그 뭐지? 이제 거기 주민분들이 계셔갖고 아, 10시 넘으면은 10시 넘으면은 이제 좀 소음 공해되니까 최대한 10시쯤 끝내려고 하시더라고. 근데 저희는 투어할 때도 이틀 연속으로 공연이 붙어있으면은 저희 멤버들이 이튿날째 리허설 아침에 할 때 다 목이 나가 있어갖고 막 음이 타연하고 막 목소리 말만 해도 안녕하세요 이러면서 갈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막 3시간 동안 공연하고 그 다음날 약간 목이 좀 갈려있는데 아유 선배님은 혼자서 3시간을 하잖아요. 오, 근데 그것도 막 진짜 막 고음 막 미친듯이 폭발하고 이런 노래를 혼자서 오로지 혼자서 다 부르니까 저거 이틀 동안 하면은 목이 진짜 남아나지 않을 텐데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대단한 그러니까 어떻게 혼자서 그 무대를 다 채우고 멘트도 이제 혼자 다 아, 하시고 멘트 너무 잘하죠. 그 아우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막 끊기나 보다. 끊겨요? 끊기진 않나 보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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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아. 맛있다. 와, 삐에르네 그냥. 인티가이 연주 맞냐고요? 오늘 교복 입었던데요? 오늘 교복 입었던데요? 또 뭐 했어? 머리에 뭐 했어, 그 형? 머리에 이제 귀여운 거 달았지. 뭐? 귀여운 거 뭐? 귀여운 거 너무 많잖아요. 뭐 하나씩 얘기하죠. 나 하나 얘기했으니까 귀여운 거 달았다. 아 스무고개 하는 거지. 그거 뭐지? 반짝거리는 거였어. 반짝거리는 거. 다음. 반짝거리. 뭘 달았어? 말해봐. 뭐... 튜닝카이가 받는지 안 받는지 테스트 해볼게요, 여러분. 반짝거리는 안경 같은 거. 이제 안경? 안경은 아니지만 안경 같은 이제 액세서리를 달았죠. 조용히 하세요. 아! 아니 너무 아니 나 봤다니까. 아니 너무 못 믿고 그래. 그거 했잖아 그거. 그거 뭐? 그거 뭐? 헤어밴드? 몰라요? 헤어밴드? 아니 헤어밴드 말고 뭐 왕관? 아니 왕관 말고 왕관 했어. 왕관 그러니까 왕관 왕관. 네. 아니 누가 교복에 왕관을 쓸 수 있지? 아니 그냥 생일이어갖고 맞지. 아 아우 근데 너무 좋으시다. 이렇게 한국에 오셨는데 기다리고 있었을 거 아니야. 딱 이제 그니까, 생일 축하하려고 그니까, 너무 감동이다. 그니까. 근데 딱 뭔가 생일 기간에 딱 돌아왔네. 맞지. 다행이다. 다행히 생일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래도. 근데 일본에서 연준 형이 생일 축하를 진짜 엄청 많이 받았어요. 네. 이제 일본 그 스태프분들한테도 받기도 맞아, 맞아. 하고 저희가 도쿄 1일차 때였나? 그때 아마 모아분들께서 이제 준비하셨어요. 연준아 생일 축하해. 그니까. 연준이 형 그때 또 오열. 감사합니다. 이제 뒤돌아보고 잠시 이렇게 눈물이 참 많아. 네. 감수성이 풍부하죠. 네 어쨌든 왕관 썼죠. 그렇죠. 우리 연준이 형 너무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색이었어요 왕관? 그냥 은색. 그러니까 은색. 저런. 아, 나 원래 다 끝나고 보는 스타일이라. 지금 이제 아마 그 V에 끝나고 볼 예정입니다. 연준이 형이 안 왔으면 좋겠다. 상처만 있겠는데. 됐어. 아, 사랑하는 거 알죠? 생일 축하해요. 축하. 축하. 아, 맞아요. 엔하이픈 친구들도. 어제랑 오늘 콘서트라고 들었어요. 아 한국? 응. 아 파이팅. 파이팅. 그리고 뭐해 주실 수 있는 말이 파이팅. 아니 해본 친구들도 저희 콘서트 할 때 와서 봤었었거든요. 아, 맞지? 왔었던 것 같은데. 아 왔었나? 안 오지 않? 왔 맞나? 아니야 해본 친구들 왔어. 뭐 안 왔나? 안 왔나? 이게
결국에 안 오지 않았어? 온다 만다 하다 안 왔었나? 모르겠다. 아, 안 왔던 것 같아, 결국. 아, 아 꼬맨, 취소할게요. 아니, 그, 온다 만다, 온다 만다 하다가 결국에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런가 봐요. 어. 어쨌든,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근데 저는 저희 콘서트 할 때 다른 가수분들 자꾸 막 이렇게 막 응원하러 와주시고 이러면은 너무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니 뭔가 뭔가 시선이 뭔가 느껴지니까 좀 더 일본에서 엔팀 맞아요. 친구들이 왔었는데 엔팀 친구 동생 형들이 왔었는데 아 이 아무래도 남자들이 이렇게 여럿이 모여 있으니까 좀 눈이 띄잖아요. 아 근데 공연하는데 보였지. 어 보이니까 너무 이게 시선이 자꾸 뭔가 되게 온 신경이 자꾸 그쪽으로 빠져갖고. 그래 시영님이 오는 거랑 똑같잖아. 아 시영님 혼자인데도 찾게 돼요. 아 맞아. 바로 시영님 찾아. 시영님 맞아 맞아. 아 시영님 진짜 잘 보여. 나 롤라팔루자 할 때도 진짜 눈 마주쳤어. 아니 앞에 앞에 이러고 잘 보고 계시길래. 그렇습니다. 시영님 혼자 계시는데 눈에 너무 잘 띄어요. 아, 네. 어쨌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일본 투어까지 잘 마무리했고 일본 활동도 잘 하고 왔네요. 좋네요. 왜? 뭔 일이야? 아, 아 맞아 맞아 아. 맞아 수마 형. 엔팀 수마 형 형이구나. 맞아 맞아. 맞아. 한 살 형이었던 걸로. 두 살 형이었지. 98년생이래. 저는 그 엔팀 그 응원하러 한번 갔었을 때 프로그램 찍을 때. 아 맞아 프로그램 찍으러. 오디 엔팀 오디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오디션 같은. 저 수마 형이랑 그때 말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한국에서 아마 촬영. 맞아 한국에서. 저는 이제 후마 형이 너무 이렇게 막 되게 너무 약간 호감이 너무 많이 빡 봤어갖고 후마 형이 꼭 데뷔를 하셨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제 그 이후로 저는 소식을 못 들어서 몰랐는데 이제 딱 엔팀분들 오신대요 이래갖고 후마 형 왔나? 이랬는데 후마 형이 딱 있더라고. 그래서 너무 반가웠는데 제가 말을 못 걸고 이렇게 쭈뼛쭈뼛하고 있었는데 이제 후마 형이 먼저 와서 어 오랜만이라고 잘 지냈냐고 말해줘갖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훈훈하구만. 훈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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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훈해. 어, 뭔가 형이랑 성격이 비슷한 것 같고. 맞아. 뭔가 엄청 착하시고 응, 나랑 비슷해. 형이 착하다는 엄청 소리야? 착하셔. 형이 착하다는 소리야? 착하지. 컴백 언제 하냐고요? 저희는 알죠. 알고는 있죠. 네.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오, 이걸 이렇게 막 괜히 이제 얘기했다가 다른 날로 옮겨진 거 아니야? 괜찮아. 이제 우리도 몇 년 차인데. 그래. 과연? 에이, 9월 달 얘기하는 사람들은 좀 아니다. 잠시만. 에이, 9월 얼마 안 남았는데. 그건 아니다. 생각보다 그러니까 우리 예상보다 훨씬 뭔가 일단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뭔가 예상을 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예상이었어요. 좋은 예상이지만 썩 정답은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답이 나왔냐고요? 뭐 너무 많은 답이 나왔으니까 그 중에 하나는 뭐 답이 있었죠? 하나는 있었지. 네. 뭐 하나 정도는 있었죠. 네. 하나 정도는 있었지. 그래도요 저희가요 진짜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치. 귀국하자마자부터 바로 또
앨범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앨범 준비는 일본 가기 전부터 조금씩 하고 맞아. 있었어. 앨범 일본 가기 전부터 일본 쪽 가기 전부터도 하고 있었고 오자마자부터 이제 오늘부터 또 바로 준비할 거고 또 뭐 염색도 곧 있으면 하는 거 보면 또 뭐 촬영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저희는 너 염색 뭐 하는지 들었어? 난 들었지. 나 같이 들었지. 저는 맞다, 이제 맞다. 보통 염색은 이제 촬영하기 직전에 거의 염색하는 편이라 맞아, 알아두시면 맞아.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저도 뭔가 미리 해보고 아 내가 좀 어울리는 거나 안 어울리는 거 아니에요? 약간 내가 이거 했을 때 이런 느낌이 드는구나를 먼저 좀 안 다음에 좀 뭔가 적응하고 촬영을 하면 좋은데 항상 이제 저희가 촬영 바로 전날 막 바로 하루 전날 이럴 때 이제 염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뭐 할 수 없어. 그대로 가야 돼. 하고 아 이게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뭐 수정 뭐 이런 것도 이제 아, 뭐 일단 그냥 나 너무 낯선 내 모습으로 이제 촬영을 가야 돼요. 근데 저는 이번 염색이 너무 기대돼요. 나는 너무든 하고 뭐라 해야지? 이 흑발을 좀 오래 했으니까 약간 염색을 좀 하고 싶었는데 또 딱 이색할게요 하고 딱 들었을 때 저는 좋아했어요. 계속 원했던 색이잖아요. 계속 얘기하기도 그죠. 했고. 맞아요. 얘기했던 색이 여러 개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됐어요. 너는 좀 마음에 드는 색이었어? 글쎄 난 예상치 못한 색이라고 해야 되나? 나도 예상치 못했어. 그런 느낌이죠. 아 네. 네 뭐 아무튼 모든 멤버의 색을 전 다 들었는데 다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정말요? 아 기대된다고요? 맞아 너 이거 들었냐? 어떤 거? 어제 그 아 나 포스터 봤어. 그지 어제 포스터 떴어. 그리고 오늘 제대로 된 그거 나온다는데 정보. 아무튼 스팟팬은 티저까지 떴어요. 아 빠르다. 엄청 빨리 나온다. 티저도 뜨고 드디어 그 강아지 나오겠네. 그러니까 아 나 걔 딱 나올 때쯤에 끝나버렸고. 그렇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뭘 오타쿠예요. 아니 근데 스팟팬은 이거는 괜찮아요. 이제 이건 일반인 친구들한테도 추천해도 돼요. 아 근데 스팟팬 솔직히 너무 귀여워. 귀엽고 아, 보고 있으면 기분이 훈훈해. 좋아요 그냥. 뭔가 너무 그 적절히 개그 코드 너무 잘 섞었고 그냥 너무 그냥 보고 있으면은 기분이 좋아요 좀. 딱 그런 느낌이에요. 가족들이랑 봐도 괜찮은 애니메이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약간 짱구 같은 느낌? 난 짱구보다도 더 괜찮은 것 같아 솔직히. 맞아 솔직히 짱구보다 무해할걸? 어 그치 짱구 은근 유해. 살짝 그런 느낌이에요. 네. 맞아 더 무해한 느낌이에요. 귀여워. 아니야 너무 귀여워. 짱구도 극장판 나온대잖아요 28일에. 아 맞아 너 그랬지. 근데 그게 엄청난 명작이라는 소문이 있대요. 어른 제국에 어른 제국도 진짜 명작이지. 맞는 명작이라고. 히딩카이가 저랑 일본에 같이 있는데 그 뭐지? 짱구 극장판 곧 있으면은 개봉하는데 같이 보러 가자고. 저는 사실 짱구를 막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극장판도 TV에서 방영되고 이런 것만 봤는데 아 짱구는 딱히 안 고보고 싶은데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아 이거 진짜 완전 명작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짱구 TV는 안 봐도 극장판은 봐야 돼. 그러니까 아, 극장판 소식인데 인정. 좀 유명한 게 많긴 하지. 그렇습니다. 짱구 극장판 뭐가 제일 재밌었냐? 저는 전 그거요. 그 아 뭐였지? 과거로 돌아간 거. 무사. 아 알아. 그 어른 제국 다음에 알아. 난 그 마지막에 짱구 막 오열하는 그거. 짱구가 처음으로 운 아, 예, 그 영화에. 그거 약간 아, 엔딩을 그렇게 해놔갖고 좀 더 기억에 남는 것 같긴 해. 인정. 딱 총소리 나고 누가 총 쐈냐고. 누가 총 쐈어! 아 재밌었는데. 맞아 그거 재밌었어. 난 그것 좀 기억이 안 난다. 그 온천 아니야? 온천이요? 아 온천 알죠. 그 빌런이 마지막에 그 사연 나오잖아.
자기가 좋아하는 자리 누가 뺏었다고. 아, 아, 그 사연이 그 뭐지? 자기 그 좋아하는 뭐 그 그러니까 뭐 삼 키 키 키 키인데 누가... 뭐 어떤 선수가 뭐 사인해준 그 키를 누가 가져갔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 좋아하는 자리 그거 뺏겼다고 빌런. 나는 그거 보면서 진짜. 저건 좀 아니지 않나 나, 싶어서 나도 그게 좀 싶었어. 기억에 남긴 해. 그거랑 삼바. 아 삼바 충격이었어. 그 철수 엄마 이제 혀 이러면서 고기는 아 철수 엄마 충격이고 아, 그 추격신에서 저는 그 나는 그 옆집 부부 커플이 그래 그 추격할 때 네 발로 이렇게 추격한다니까 딱 차에 달라붙는데 딱 이렇게 주먹하는데 하면서 무슨 스크루바처럼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고 그것도 있었어요. 그 신영만 그 아버지 친구 있잖아요 직장 동료 딱 자가 이렇게 머리에 꽂혔는데 아, 아 그거 봤어 그거 봤어 지웅들한테 왜요? 이러게 했는데 왜요 했는데 아빠 표정이요 아 나 그 스크리바들이 그래 아 아무튼 재밌다 나 그거 어렸을 때 봤을 때 너무 충격적이었다니까 맞아 나도 어렸을 때 좀 충격이었어 그거 처음 봤을 때 아 너 근데 머리 올리는 게 훨씬 낫다 그 이렇게 다 가리는 것보다 다 가리면 그러니까 알파카 같아. 나 나도 머리 이제 아 조만간 잘라야 되는데 머리 헤어 커트는 언제 하지? 근데 제가 봤을 때 저 한 머리 이제 자르진 않을 것 같아서 이제 내가 봤을 때 까고 다녀야 될 것 같아. 모자 같아서? 네 모자를 쓰거나 와 진짜 길구나. 제가 봤을 때 좀 더 기르면 입술까지 닿을 것 같아요 이거. 그 틴탑 니엘 선배님 알아? 알죠 알죠. 약간 그 느낌 나는 거야. I got the soup. I got the soup. 아 오랜만이다. 야, 자 틴타 선배님들 노래 진짜 좋은 거 많았는데. 노래 진짜 좋은 거 많죠. 아이고야. 엥. 아 이거 들어오기 전에 형님이랑 게임 1대1을 했어요. 아니 근데 형님과 져놓고 지니까 너무 분해갖고 뭔가 비겁한 비겁한 이 캐릭터 하자고 골랐는데 다른 캐릭터 고르고 아 너무 추잡했어 형님. 아 비겁한 짓은 이 형이 먼저 했어요. 내가 뭐 했는데? 잘 생각해봐. 아니 1대1하고 있는데 잠시 뭐 가지 제가 이게 2점을 따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 제가 먼저 1점을 땄어요. 1점을 땄는데 아 뭐 챙겨와야겠다 했는데 나 가만히 있을 때 열심히 이걸 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역전 당했어요. 2대1로 지고 아 비겁한 수를 뺐어도 제가 이겼다니까. 나도 비겁한 수 써야겠다 그래서 이기고 왔어요. 아. 네 이제 한 번 이기고 딱 두 번만 더 이기면 되는데 어떻게든 나한테 안 죽이려고 다른 데는 도망치고. 아니 뭐? 아 시끄러, 아 시끄러, 아 나도 나. 왜 불리한가봐요.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이 형 말로. 아 시끄러, 아 시끄러, 아 시끄러. 너무 시끄러. 아, 그러면 너무 시끄러. 좀 이따가 형이 해봐? 자주 쓰는 그 캐릭터 내가 똑같이. 자주 쓰는 캐릭이 뭔데? 그러니까 그 가위. 아. 그 캐릭터로 똑같이 미러 전하는 거 어때요? 괜찮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똑같은 캐릭터니까. 이건 할 말이 없지. 그래?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아 재밌네. 내가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뭐 후기를 알려줄게요. 같은 캐릭터로 하는데 지문 가면은 할 말 없는 거 알지? 맞지 맞지. 아 근데 딱 보인다. 내가 이기고 어떻게든 변명할 거라는 거. 아니고. 맛있다. 오늘 딸기가 너무 시다. 딸기가 많은데? 원래 이렇게 쉬지 않았는데 오늘 딸기가 좀 시네. 지금 딸기 바다예요. 딸기가 빨간색으로 가득 차 있어. 정말 많이 주셨는데. 딸기를 정말 많이 주셨어. 오늘 딸기가 써 이렇게 잘 익진 않았네요. 진짜요? 빅마우스 봤냐고요? 빅마우스가 뭔데요? 빅마우스가 뭐야? 몰라. 드라마 제목이야? 그런가 봐. 근데 요즘 그거 엄청 재밌다며. 수리검? 수리남? 뭐 수리검?
수리 뭐 있던데? 메롱 수리 저라마 수리 수리. 아우 도저히 아 진짜 짜증나.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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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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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남이 뭐? 아 수리 뭐 넷플릭스인가 뭐 거기서 요즘 엄청 화제작이라던데. 근데 이게 진짜 재밌대. 재밌는 게 많이 나왔나? 빅마우스 수리남. 잠깐 멈추어. 봐야겠네. 저 마지막으로 본 넷플릭스가 나의 오징어 게임. 아 그거 이제 미국에서 보고 원래 바로 그래도. 이어서 그 뭐지 해방일집 보려고 했는데. 아 해방일집 보지 재밌는데. 아, 봐야겠다. 해방일집 재밌는 건 아니고 뭔가 아 난 아무튼 재밌었어. 뭔가 힐링돼? 아, 힐링돼. 솔직히 않았구나. 재밌는 건 아닌 것 같고 힐링도 솔직히 아니고 그냥 그냥 엄청 현실적이야. 어쨌든 재밌는 게 많이 나왔네. 맞아. 그것도 나중에 한번 봐보려고 해. 아이유님 콘서트에서 모합을 만나본 적 있냐고 했는데. 그다 이거. 아니 그 이거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일반 객석을 저희 주변에 그냥 그렇구나. 한 저희 측 객석에 한 범규랑 저랑 의전 팀까지 합쳐서 거의 한 8~9명? 10명도 안 되는 되게 적은 인원수밖에 없는 구역이었고 그냥 되게 좀 이렇게 숨겨져 있는 구역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니 보였어 그러면? 아니 아무도 우리 못 봤을 거야. 아니 형이 이제 공연 아 그래서 조금 시야가 별로 좋진 않았어 거기가. 좀 시야가 좋지 않은 곳이었는데 아무튼 저희는 이제 좀 그래도 어떻게든 낑겨간 곳이니까 불평불만 없이 이렇게 너무 재밌게 잘 보고 갔죠. 근데 가서 이제 뭐 아무도 이제 저희를 못 봤을 거예요. 그 구역이 좀 이렇게 눈에 보일 수가 없는 구역이었어요. 근데 그 스태프분이 약간 이렇게 자리 안내해 주시는 스태프분이 모아이신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방석도 챙겨주시면서 너무 응원하고 있다고 막 팬이라고 이러셔갖고 약간 뭔가 예의상 해주시는 말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와리와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시구나. 진짜 팬이시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창 이제 한 중반부쯤에 막 소리 지르니까 목 아프고 막 한창 이제 막 슬슬 배고파지고 이러고 있을 때 젤리 두 봉지랑 이제 보리차 이런 거 보리차. 주셔갖고 편의점에서 사서 주셔갖고 응원한다고 하면서 주셔서 너무 감사히 다 먹고 왔어요. 거기서 너무 목이 아파갖고 물 한 3병, 4병 주셨나 했는데 싹 다 먹고 왔어요. 딱 범경이랑 형이면 노래 계속 부르고 우리 계속 따라 불렀어. 계속 이렇게 따라 부르고 있겠다. 그래서 나도 범규랑 뭔가 범규랑 가졌던 재밌었던 것 같아. 이제 우리는 아이 선배님 모든 노래를 거의 다 알고 맞아요. 있으니까 특히 두 명은 다 알고 있어요. 좋았어. 약간 범규도 가만히 있었으면 나도 뭔가 뻘쭘해서 안 불렀을 텐데 옆에서 너무 신나게 불러갖고 나도 같이 눈치 안 보고 불렀어. 아 궁금하긴 하다. 저도 그 뭐지? 한국 와서 처음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아이유였어. 그때 성에. 무슨 노래였는데? 마시멜로였던 거. 아 진짜? 마시멜로 되게 좋아했어. 하고 그리고 좋은 날 나왔던 거 같은데. 마시멜로 다음에 좋은 날이었나? 아 뭐였지? 너랑 그 사이에 너랑 나가 있었다 맞다. 그래서 아니다 잠깐 말하면은 스포겠다. 아니에요 안 할게요. 오늘까지 공연 있으니까 말 안 할게요.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안 할게요. 어제 진짜 하이라이트였던 노래가 있었는데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 처음 알게 되고 좋아했던 아티스트 두 명이 CN 블루 선배님이랑 아이유 선배님. 외톨이야. 맞아. 제가 맨날 듣고 다녔어요. 메가 히트고 너무 좋았지. 그게 데뷔곡이더라고요. 맞아 네. 말도 안 돼. 그렇습니다. 정용화 선배님 완전 핫했었잖아. 그랬었습니다. 무슨 노래야라고 궁금하시는데 내일 아마 알게 될 겁니다. 제가 다 끝나면은 말할게요. 제가 그 노래를 그렇게 솔직히 좋아하는 노래가 아니었는데 예상치 못했구나. 약간 콘서트에도 뭔가 하이라이트 곡으로 나왔는데 이번 곡이 이제 하이라이트예요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막 폭죽을 막 팡팡팡 터뜨리면서 막 퍼레이드 마냥 엄청 이렇게 화려하게 꾸몄는데 그 노래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별로 썩 생각 없는 노래였는데
어제 이후로 그 노래 갑자기 호감이 엄청나게 갔어요. 그래서 저도 약간 좀 그 생각했어요. 우리 콘서트에서 별로 애정이 없는 노래였어도 우리 무대를 보고 최애곡으로 변할 수도 있는 노래가 있겠구나. 있겠구나. 그런 노래가 있나요, 여러분? 저는 어제 별 생각 없는 노래인데 그 노래가 갑자기 최애곡으로 변했거든요. 너무 그 무대가 인상 깊어서. 어, 그런 거 있나요? 오, 진짜요? 왕 없으신가 봐. 없으신가 봐. 세불밤 이터널리 세불밤 3단공 할 수 있냐고요? 넙. 아, 저 그래요. 저 어렸을 때 따라하긴 했어요. 아, 진짜? 그때는 이제 변성기 뭐, 오기 전이야. 개나 다 따라해 진짜. 너무 완전 변성기 오기 전이야. 너 그때 했었어 그럼? 나 했었어. 아, 그랬어? 가능했어. 와우. 3단공 지금은 안 됩니다. 와우. 어, 이제 그 뭐지? 뭐 말씀해 주셨는데 좋은 날 이제 안 부르실 거예요. 이번 콘서트가 마지막이래. 이럴 수가. 이 콘서트에선 더 이상 안 부르신다. 아, 근데 오래되긴 했죠. 이제 정식 플리 정식 샌리스트에 이제 안 넣는다고 하시더라고. 그게 벌써 12년 전 노래였던 것 같은데. 그 정도. 맞아, 내가 초등학생 때 나왔으니까. 저 초3 때 나왔으니까. 우와, 진짜 오래됐구나. 오래됐죠. 그러네. 아, 초2였나? 어쨌든 그쯤이었어요. 저학년 때였어요, 아무튼. 이럴 수가. 그니까 너무 별로 솔직히 막 그렇게까지 오래된 노래가 아닌 것 같은데. 내 머리. 아이고야. 간지러워. 간지러워? 간지러워? 아, 이번 콘서트 때 간지러워가 생각해보니까. 그때 우리 온라인으로 하지 않았나? 아, 그때 온라인으로 하지 않았나? 팬라이브 온라인으로 하지 않았나? 아, 팬라이브 맞아. 그치? 팬라이브 온라인으로 했어. 간지러워가 진짜 간지러워. 여러분 진짜 안무 진짜 살인적이에요. 와, 그거 또 급하게 배워가지고. 맞아 맞아, 엄청 급하게 배워도 우리가 설명도도 없는 상태에서 너무 네. 무작 그냥 무작정 하다 보니까 나 근데 진짜 그거 한 번만 추면 진짜 숨이 톡톡 막혀가지고. 와, 그게 이제 그거 하고 바로 드라마를 했었어요. 아, 그래가지고 드라마도 진짜 살인적이야. 안무 5대장 두 개가 이제 붙여져 있네요. 안무 5대장? 드라마. 드라마 괴물 오렌제이드. 와, 간지러워. 오렌제이드 간지러워. 하나가 뭐였더라? 아, 노르즈. 아, 노르즈 이제 그렇게 안 힘든데. 근데 노르즈도 나이 난 오히려 뉴르즈가 힘들어. 나 노르즈가 노래가 신나가지고 재밌어 오히려. 근데 노르즈는 재밌어. 그냥. 노르즈 재밌어. 난 뉴르즈가 나는 이번 저희는 그러니까 뭐라지? 저 이번 투어 들면서 진짜 제가 고비를 느끼는 순간이 뉴르즈랑 퓨마 연달아 했는데 난 좀 그때가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진심으로 너무 힘들거든요. 그 구간이. 근데 다른 멤버들 다 너무 안 힘들다는 거야. 거기는 이제 막 연준이 형 이제 댄브를 이어서 하니까 저희 쉴 때 이제 연준이 형이 진짜 제일 힘들 거고 범규랑 태훈이는 안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거기가 안 힘들지라고 생각해봤는데 약간 그 이유가 뉴르즈에선 우리 둘이 계속 태훈이 가마 일으키고 퓨마에선 우리 둘이 연준이 형 발받침이 하잖아. 약간 우리가 뭔가 좀 이렇게 받침대가 계속 되다 보니까 아, 우리가 유독 힘든 아, 게 아닐까. 두 개가 이어져 있었네요. 받침대가. 전 그때가 진짜 힘들거든요. 오히려 난 11곡 이어서 하는 것보다 그 앞이 좀 더 힘들긴. 블루 오렌제이드랑 매직 이어서 할 때가 힘들지 않냐? 그거, 내가 보기엔 그건 그것도... 안무 때문이 아니고 의상 때문에 힘든 것 같아요. 어쨌든 맞죠. 그것도 그렇지. 딱 그 두 구간이긴 한데. 근데 진짜 힘든데 모아분들이 앞에 있으니까 하게 되긴 하더라고요. 이게 아 진짜 내가 여기서 시험 안 하면은 막사비를 못 출 것 같고 이러는데 또 모아분들 앞에 있으니까 어거지를 어떻게든 추게 되더라고요. 일단 후회 담는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진 않아서 전부 보여드리려고 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막 투어 돌면서 이제 봤었는데 그 막 5시, 6시 뭐 아니면 7시 이런 늦게 시작하는 공연인데 오전부터 와서 막 대기를 하고 계시니까 그게 너무 약간 뭔가 좀 죄송한 거예요. 너무 일찍부터 이 하루를 그냥 통으로 저희한테 반납을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소중한 하루를 우리한테 이제 내주신 만큼
좀 뭔가 모아분들이 아쉬워하지 않을 만한, 속상해하지 않을 만한 무대를 보여드려야지라는 생각을 이제 투어 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뭐 리허설 막 체크 이런 거할게 많으니까 오전에 가지만, 맞지. 저희가 이제 차 타고 가고 있으면 현장 앞에 모아분들이 쫙 줄서 있길래 그 모아분들이 이제 그대로 그러니까 우리 들어오시는 보자도 거야. 일찍 오셔서 대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나 저희가 차 타고 이렇게 창문 보는데 모아분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줄 서고 계셔가지고. 그니까. 그렇습니다. 화채가 맛있네요. 오디의 근황을 알려주세요. 왔다. 오디는 오디요? 잘 지내고 있어요, 오디. 엄마께서 이제 가끔씩 사진을 보내주는데 살이 좀 찐 거, 찐거 같더라고요. 근데 엄마께서 엄청 신경 써주고 있어요. 오디 답답할까봐 이제 뭐 시간 나면은 이제 케이지 밖에서 이렇게 벗어나갖고 그냥 이렇게 좀 풀어주시기도 하고. 아니 거기 아니 거기서 더 몸집이 커질 수 있어. 아, 근데 웅크레 있으면 좀 커지긴 하는데. 오디 언제 데려오냐고요? 오디 지금 바로 데려오고 싶고, 솔직히 저 근데 오디 진짜 보고 싶거든요. 근데 아마 아시아가 아시아 남아서. 투어가 이제 또한 달도 안 남았으니까 아시아 투어까지 끝내고 그때 돌아와서 맞아 이제 데려올 거야. 데려와야죠. 왜냐면은 계속 데리고 왔다가 또 본집이 말 막히고, 데리고 왔다가 본집이 막히고 이러면은 오디가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을까 봐. 참얼미도 심하고, 원래 고슴도치가 환경이 바뀌면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요. 그래도 그냥 냅뒀다가 아시아 투어 끝나면 데려와야죠. 내가 또 놀아줘야지. 오디 오면 오디? 오디 나를 제일 좋아하니까. 내가 그래도 형 다음으로 친한 게 나일걸? 어디? 오디? 어. 그럴 것 같아. 아, 그럼요. 시멘파 보냐고요? 1화만 보고. 딱 그거 봤어요. 그 뭐지? 이번 노래가 뭐였더라? 세삥? 세삥 안무 네, 저도 봤어요. 그건 봤어요. 너무 핫하니까 이제 봤어요. 멋있더라고요. 1화까지만 보고, 그다음부터 지금 저희가 너무 바쁘니까 못 보겠어요. 아마 안무 연습할 때마다 연준이 계속 출 수도 있어요. 그 스걸파였나? 수우파? 아, 수우파였구나. 수우파 했을 때도 마마 나오고 나서 계속 쳤으니까. 맞아. 마마? 난그 노래가 되게 한국에서 계속 이렇게 할때 되게 헤이 마마? 신기했어. 나도. 연습생 때 계속 듣고 했던 노래인데. 연습 때 저희끼리 막 이렇게 아, 좀 뭔가 따라 부르면서 재밌게 놀고 그랬거든요. 맞아. 이제 비비렉사 가수분 창법이 되게 신기하니까 저희끼리 막 따라하면서. 그때부터 다 같이 그냥 비비렉사 분. 맞아요. 그때부터 형 되게 목소리를 좋아하고 걔 그래서 매력이 너무, 매력이 되게. 개성이 너무. 그 노래가 이렇게 반도져서 좀 그니까 신기했어 난. 나도 신기했어. 가끔 이제 가게 못 들어가면 나올 때도 있고. 신기해. 진짜 신기해. 차즈불, 야 차즈불에 크리스토퍼 나온 거 봤어? 나 너무 신기했어 그거. 그치? 나도 너무 너무 신기했어. 신기했어. 와 대박이야. 아니 어떻게 섭외한 거 하신 거지? 그니까 딱 내한 내한 오셨잖아. 근데 오실 내한 때 오셨잖아. 아나 너무 가고 싶었는데 내한 크리스토퍼 분 하신 거. 신기하더라. 아니 어떻게 섭외하셨지? 그러니까 나도 아 너무 신기했어. 그니까. 아 저도 실물 영접 좀 하고 싶어요. 멋있더라. 멋있어. 뭔가 섹시하죠. 가만히 있는데 섹시하죠. 진짜 조각상 같아 뭔가. 내가 약간 나이가 들면은 그런 느낌이 나지 않을까? 살짝 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약간 풍기는 태평이와 섹시미. 뭔 느낌인지 알아? 약간 내 분위기 자체가 좀 그러잖아. 형? 크리스토퍼 분 말고? 비슷하다 좀. 이렇게 그냥 가만히 그냥 서 있어도 그냥 무표정하고 있으면 약간 은은히 풍기는 태평이와 약간 섹시미. 진심으로.
봐봐, 모아본데 한번 반응을 봐봐. 물음표가 뜨지 않을까? 그니까 물음표 누구야? 잡아내. 아까 물음표 봤던 것 같은데. 공주 이거 자, 누구야? 공... 신고하기 눌러버려. 물음표 누구야? 물음표? 옹냥냥 와이프. 네, 뭐 아무튼 다들 동의한다고 뭐, 하네요. 에이, 동, 네, 동의하시니까 뭐 맞다고 치죠. 감사합니다. 대패미. 대패미. 대패미는 나랑 좀 어울리지 않아? 너랑? 네. 너랑 멀지 않냐고? 퇴폐미. 너? 네. 또 멀지? 아니 가깝지 않아? 나랑 좀 어울리지 않아? 퇴폐미. 나 되게 동태 눈이잖아. 살짝 개슴치라. 동태 눈이래. 에네. 물음표 약간... 잡아냅니다. 어떤가요? 물음표. 아, 더 많아졌어. 물음표. 물음표. 아, 어쨌든. 더 많아졌는데? 아까보다 더 많은데? 투도 언제 하냐고요? 저희 지금 토크데이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 그 향 뭐 토크데이 다 끝나면 맞아. 나오지 않을까요? 아닌가? 아!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희도 그렇게까지 자세한 건 잘 아 제가 잘못했어요. 다 물음표 맞히는데? 그만 잘못했어요. 다들 얄짤 없으시네. 그럼 솔직하시지 우리 모아분들. 그니까 비니 잘 어울린다고요? 땡큐. 저는 모자 비니밖에 거의 안 써요. 캡도 잘 안 쓰고 번거지도 잘 안 쓰고. 수빈이 형이니까 비니를 많이 써. 아이 뭐 반성해. 아 좀 더 해요. 겹보고 회개하고 있어. 그래. 죄송해요. 제가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생각 의자에 앉혀놨어요. 걱정 마세요. 아, 아 나름 나쁘지 않아. 나빴구나. 네 아무튼. 네. 몇 시야? 아 근데 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좀 배고프다. 우리 밥 뭐 먹었지? 왜 이렇게 밥, 뭔가 배가 안 찬 느낌이지? 김밥, 분식. 아 맞아 분식 먹었지. 아 나 밥 먹다가 피팅하러 가갖고 밥을 안 먹었구나. 먹다 말았어. 아 어쩐지 배고프더라. 오 이거 하고 저녁 저녁 이거, 시간이 언제죠 우리? 이거 끝나고. 아 끝나고요? 저녁 먹고 스케줄 8시부터 그건가 우리? 시작이? 어 8시부터. 아 나 진짜 나 1번 타자야. 난. 아, 너 1번이야? 나 1번 타자야. 아, 진짜 열심히 하지. 아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하고 올게요 여러분. 저희 오늘부터 우리 컴백 준비를 또 바로 들어갑니다. 뭐 원래 하고 네. 있던 거긴 한데 귀국하고 이제 어제 하루 휴가 받았다가 오늘 다시 또 준비가 들어가는데 열심히 할게요. 형 알고 들어온 거 아니야? 연준이 형이야? 연준이 형.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안녕. 나 지금 나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오. 인사만 하면 안 돼요? 아 네. 상관없어. 나 여기서 구입하는 줄 몰랐어. 아 그래요? 그 미머스 레버 하는 줄 몰랐어. 아유. 안녕. 인가 잘하고 왔어요? 아 연준이 형 오늘 뭐 입고 뭐 했어? 연준이 형 말해봐. 교복 입고 생일 축하 받았잖아요. 야 모니터링 했는데요? 다 맞춰! 난 연준이 형 거 항상 본다니까. 이야 아 그럼요 당연히 보지. 아침에 어제 콘서트 어땠어? 콘서트요? 아 아이유 선배님이요? 아 와, 봤는데 엄청 화려하게 하셨더라. 그거 봤어요? 깜짝 놀랐어. 너무 화려하죠? 그 풍선 아그 열기 그 뭐, 아 열기 말은, 말은 풍선이 아 뭐 아침 아실 분들 아실 테니까 맞아. 여기서 그거 보고 뭐야? 진짜 소리 질렀어. 너무 멋있어서. 뭐 풍선 이렇게 하고 열기 날아다니고 무슨 우와 대박. 진짜네. 그 진짜 큰 열기. 그 드 뭘 태엽을 엄청 크게 만드셨던데 위에다. 와 대박. 아, 드론 쇼. 그 드론이야 그게. 드론으로 하늘에 뛰어갔고 그림 그리고 막. 대박이네. 아 근데 진짜 저도 그거 보고 진짜 큰 규모에서 공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 진짜. 이 연출을 너무 다양하게 할 수 있으니까. 나도 나중에 그렇게 하고 싶다. 저도 그래서. 어제 보고 진짜 와 진짜 아 진짜? 진짜 진짜 와 진짜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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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간 했어?
그러니까 원래 선배님이 되게 오래 하는 걸로 유명하신데 이제 그 거기서는 주변에 주민분들이 계시니까 10시 넘으면 이제 소음 공해로 좀 아. 걸리시니까 10시 되면 이제 막 끝내려고 드릉드릉 시동 거세요. 아, 근데 팬분들이 아쉬워하시니까 한 곡만 더 한 곡만 더 하시는데 이제 10시 한 15분 아, 그쯤 끝났던 것 같아요. 우리도 나중에 날아다니면서 노래 부르자. 고마분들 안녕. 네, 여기 예 이거 내 날고. 넌 못 날잖아. 너 무서운 거. 맞아. 너 무서워. 난 안 할 거. 요즘 잘 버텨. 요즘은 그래도 아, 무서워하는데 잘 하긴 해요. 잘 하긴 해. 하 이제 하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하여튼 잘 하시죠. 아 여기서 하는 줄 몰랐네. 아 저 네. 이제 그럼 종료할 거예요. 이제 종료할 거라. 보통 했습니다. 네. 같이 종료해요 그럼. 아 그래? 네. 그래. 그럼 저희는 이제. 잠시만 포토 타임 한번 가지고. 아 형 형도 같이 포토 타임 하시죠. 오자마자. 형 헤매 지운 거예요? 나 어 지웠지. 괜찮아. 우리도 쌩얼이야. 맞아요. 우리 세 명 다 쌩얼. 오케이. 오케이 뭐 괜찮아. 각자 피스 할까요? 오케이 아 오케이. 네. 아, 오케이. 아 하나 둘 셋. 너 이제 내 피스 박 뺏겨. 너 휴닝 피스 있으면서 왜 내 피스 뺏겨? 이건 최근에 만든 곡이네. 어, 오케이. 근데 형에서 파생된 거. 아, 너 하고 싶은 거 해. 너 이거 해. 하지만 아,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멋있다. 캡처로 이게 하기엔 이게 더 예쁠 것 같으니까 이거 해 그럼. 나 오늘 모아분이 스윙 피스 해서 올려달라 해서 스윙 피스. 스윙 피스? 어. 뭐 어디에 올렸는데요? 그 트위터에. 아 진짜요? 확인해봐야겠네. 이게 그 토끼 수염이라면요. 어 맞아. 근데 토끼 수염은 이렇게 나야 될 거 아니야? 어 근데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어. 아 이건 조금 그러지 않나? 맞아.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멈췄어. 네. 아, 아, 어쨌든 아, 저희는 이제 밥 먹고 바로 스케줄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이제 컴백 준비하러 가볼게요, 여러분. 안녕. 안녕. 안녕.